자기 연민이란 무의식의 쾌락이다. 또 자기 연민은 부정적 감정에 집착하는 방식으로 타인을 조작하려 한다. 안녕하세요. 바림소리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책은 가토 다이조 작가의 나는 왜 고민하는 게 더 편할까입니다. 이 책은 지인이 추천해준 책인데요. 나는 왜 고민하는 게 더 편할까요? 이 제목을 듣자마자 단번에 반했습니다. 제목이 주는 힘이랄까요? 그 제목의 이끌림에 홀려서 결제한 기억조차 잊어버렸던 책이었던 것 같아요. 책 초반부에 들어가며 언제까지 고민만 할 것인가 라는 챕터가 있는데요. 이 부분부터 시작해서 내용이 더 궁금해졌습니다. 언제까지 고민만 할 것인가 라는 말 자체가 너 이제 고민 그만해 하면서 채찍질하는 느낌이랄까요? 그리고 나서 다음 내용을 읽다 보니까 자꾸 드는 생각이 그래, 이 책이 내가 궁금했고 알고 싶었던 부분들을 해결사처럼 진단해 줄 것 같다 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책의 초반부에는 고민을 많이 하는 사람들의 유형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제가 이 부분을 읽으면서 아, 나도 그래. 아, 내가 이래서 이렇게 행동했던 거구나 하면서 무릎을 탁 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금세 이런 건 나는 아닌데 하면서 나에 대해서 뭔가 더 알아가는 과정? 그런 과정을 겪는 새로운 체험? 그래서 저는 너무 흥미롭게 읽었습니다. 그리고 후반부로 넘어갈수록 이제 그만 고민해서 벗어나 행복해지자 라는 메시지를 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가 살아가면서 마음이 또 불편해지거나 힘들다고 신호를 주면 이 책을 바로 꺼내들어서 내 마음이 안정될 때까지 돌보고 챙겨야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의 자신을 한번 진단해보고 싶다면 망설이지 말고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본문의 일부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장 건강을 해칠 정도로 고민한다. 분노로 인해 몸과 마음이 다 아프다. 카렌 호나이에 의하면 분노는 세 가지 반응으로 나타난다고 한다. 첫째는 심신의 컨디션 이상이다. 구체적으로는 피로, 편두통, 소화불량 등이다. 둘째는 분노를 제어하지 못하고 폭력으로 드러내는 것이다. 마지막으로는 불행을 과시하는 것이다. 나는 상처를 입었어, 괴로워 하고 소란을 피우는 것이다. 신경증 환자가 상처를 입었다고 소란을 피우는 행위는 평소에 쌓인 분노의 표현이다. 그들의 입장에서 괴로워 하고 소리를 치는 것은 분노의 간접적 표현이다. 또 카렌 호나이는 고통은 비난을 표현하는 수단이다 라고 말했다.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는 괴로워하는 것이 곧 구원이다. 괴로워하는 모습이 자신의 분노를 드러내는 수단이기 때문이다. 분노는 정의를 비롯한 다양한 가면을 쓰고 등장한다. 그런데 정당성이 없을수록 분노는 과장되고 피해는 강조된다. 피해의식은 공격성이 변장을 한 심리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분노가 정의의 가면만을 쓰는 것은 아니다. 4장에서 설명하는 불행 과시 등도 마찬가지로 분노의 가면이다. 공격성은 흔히 고민이라는 가면을 쓰고 등장하기도 한다. 5장에서도 설명하겠지만 공격성이 불면증이라는 가면을 쓰고 등장한다. 잠을 잘 수 없다고 해서 무조건 불면증인 것은 아니다.
그 사람이 잠을 잘 수 없다는 사실 때문에 고민을 하게 되었을 때 그것이 불면증이 된다. 잠을 잘 수 없다는 점에 관하여 심각하게 고민하는 사람이 있고 그다지 고민하지 않는 사람도 있다. 질병에 대한 태도도 그렇다. 예를 들어 수면시 무호흡 증후군이라는 질병이 있다. 이 질병에 관해서 어느 정도 고민하는가 하는 것은 사람에 따라 다르다. 수면시 무호흡 증후군이라는 진단을 받았다면 분명 이는 현실적인 고민이다. 그러나 이 현실적인 고민을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단순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다. 단순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담담히 치료를 받는다.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자신이 수면시 무호흡 증후군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아, 수면시 무호흡 증후군에 걸렸어.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심각하게 고민하는 사람은 사실은 수면시 무호흡 증후군 때문에 고민하는 것이 아니다. 무의식 중에 축적된 해결되지 않은 분노 때문에 고민하는 것이다. 무의식 중에 축적된 분노가 수면시 무호흡 증후군 때문에 고민한다는 과정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표현되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잠을 잘 수 없다는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고민에 사로잡혀 허덕이는 사람도 존재한다. 그렇게 고민하는 행위를 통하여 숨겨진 적대감이나 분노를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무의식 중에 억압된 분노나 적대감이 질병이라는 가면을 쓰고 등장하는 것. 이것이 이상할 정도로 질병에 대해 심각한 고민을 하는 사람들의 진정한 모습이다. 공포감 때문에 퇴행욕구에 매달린다. 사람이 성장을 하려면 안도감이 있어야 한다. 안도감은 공포를 느끼지 않는 상태다. 안도감 대신 공포감이 있으면 퇴행욕구와 성장욕구 사이에서 갈등을 하다가 결국 퇴행욕구에 매달리게 된다. 퇴행욕구는 시효가 없어서 수십 년이 흘러도 사라지지 않고 이런저런 심리적 문제들을 불러일으킨다. 권위주의적인 부모 밑에서 성장한 사람은 공포감 때문에 고통을 받는다. 그들은 안도감을 느끼지 못하고 불안에 시달린다. 따라서 성인이 되어서도 퇴행욕구에 매달리고 이는 늙는다 해도 사라지지 않는다. 이 퇴행욕구와 성장욕구의 갈등을 본인의 내부에서 정확하게 의식하지 않으면 고민을 해도 소용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계속 고민을 한다. 스스로를 정확하게 분석하지 않으면 자신이 왜 이렇게까지 고민만 하고 사는 것인지 그 원인을 알지 못한다. 스스로를 정확하게 분석하면 본인에게서 성장 능력을 빼앗은 사람이 누구인지 이해하게 되고 그 대상을 이해할 수 있으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향이 보인다. 하지만 퇴행욕구를 가진 사람은 현실이 아무리 혹독해도 심리적으로는 고민을 하는 익숙한 상태에서 편안함을 느끼기 때문에 바뀌려 하지 않는다. 고민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현실적으로 곤란할 때 자신을 바꾸려는 노력을 무의식 중에 거부한다. 그렇기 때문에 막상 현실적으로 닥친 지금 눈앞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에 올바른 대처를 하지 못한다. 고민에 빠져 있는 사람에게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 자체가 없다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다. 문제 해결을 하려면 현재의 심리적인 편안함으로부터 벗어나야 한다. 하지만 고민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없다. 괴롭다고 호소하면서도 바뀌려는 노력을 하는 대신 퇴행욕구에 매달린다. 이런 상태는 자신을 바꾸려는 노력을 무의식 중에 거부한다는 뜻이다. 따라서 자신이 바뀌기를 거부하고 고민에만 빠져 있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인지해야 한다. 비현실적일수록 이상이 높다.
자신에 대해 절망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자 그는 그 반동 형성에 의해 비현실적인 문제일수록 자신에게 높은 기대를 걸게 된다. 그 결과 사소한 실패를 대단한 실패로 받아들이고 좌절한다. 또 실패했다는 사실을 지나치게 비참한 결과를 얻었다고 확대 해석하여 자기 연민에 빠지는 사람도 있다. 이들은 이상적인 자아가 상처를 입으면 학대당했다고 받아들인다. 문제는 객관적인 사실로서 학대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소멸형에 해당하는 사람이 본인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 학대당했다고 느낀다는 점이다. 신경증적 경향이 강한 사람, 우울증 환자 등은 이상적인 자아를 실현시키지 못하면 원하는 사랑을 얻을 수 없다고 믿는다. 달리기를 못하는 것은 노래를 못하는 것이 아니다. 수학을 못하는 것은 운동을 못하는 것이 아니다. 육아를 못하는 것은 어학을 못하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그들은 연인과 약간만 문제가 발생해도 자신은 모든 사람들과 원만하게 지내지 못하는 인간이라고 받아들인다. 미국의 심리학자 마틴 셀리그먼에 의하면 사람은 한 가지를 못하면 다른 모든 것도 못한다고 생각하기 쉽다고 한다. 즉, 무엇인가 못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할 수 없었다는 것에 중점을 두고 뇌내 검색을 하기 때문에 검색 결과는 이전에 다른 문제를 처리하지 못했을 때 느꼈던 절망감으로 출력된다. 따라서 자신에 대해 절망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한 번쯤 누군가가 진지하게 자신의 행복을 지지해 준 적이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 그럴 경우 20살이 될 때까지 아무도 진지하게 그의 행복을 지지해 준 적이 없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다. 기대를 받은 적은 있지만 그건 역시 기대한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였을 것이다. 있는 그대로의 자신이 아니라 주위에서 원하는 자신이 되라는 기대를 받았던 것이다. 때로는 비현실적일 정도로 높은 기대를 받았을 수도 있다. 그래서 실제 자신이 아닌 거짓 자신으로 살면서 계속 고민해왔다. 비현실적일 정도로 높은 기대를 거는 사람은 상대방의 행복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의 현실을 무시한다. 또 기대를 거는 쪽은 상대를 좋아하지 않는다. 좋아한다면 상대방의 현실을 세밀하게 들여다보고 있는 그대로 인정할 것이다. 아이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안다. 그리고 아이의 적성과 아이의 능력을 생각해서 아이에게 어울리는 기대를 건다. 아이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이의 현실을 보고 있기 때문에 아이를 비판하기보다는 격려한다. 그러나 비현실적일 정도로 높은 기대의 대상이 되었던 사람은 상대로부터 사랑을 받지도 못했을 뿐 아니라 현실적인 자신을 철저하게 무시당하면서 자랐다. 결국 상대로부터 미움을 받고 있었던 것이다. 그들은 상대로부터 적대감이 깃든 공격을 간접적으로 줄곧 받으며 성장했다. 그리고 그런 상대로부터 사랑을 받기 위해 자기 자신을 단념해 버렸다. 상대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있는 그대로의 자신이 아닌 주위에서 원하는 자신이 되기 위해 필사적으로 무리한 노력을 했던 것이다. 2장. 고민을 하는 것이 더 편하다. 적대감은 끝까지 감추어져 있다. 감추어진 적대감은 말 그대로 감추어져 있는 것이다. 따라서 상대방에 대한 명확한 적대의식은 없다. 즉, 일상이 왠지 모르게 재미없는 것이고 상대가 왠지 모르게 불쾌한 것이다. 본인 스스로도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쾌감이다.
그런 불쾌한 기분에 잠겨있는 상태에서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 우울증 환자처럼 그 자리에 웅크리고 앉아있는 수밖에 없으며 어떻게 좀 해줘 하는 식의 수동적인 자세를 보인다. 이런 심리 상태에서는 곤란한 사태를 헤쳐나갈 수 없다. 곤란한 사태를 자신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이고 당당하게 맞서지 못한다. 감추어진 적대감이 존재하면 곤란한 사태를 적극적으로 처리하고자 하는 긍정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는 갖추기 어렵다. 공격성은 능동적인 성향을 가진다. 수동적인 자세로는 공격을 할 수가 없다. 수동적인 상태에서 공격적인 성향을 띨 수 있는 것은 시기와 질투다. 이른바 수동적 공격성이라고 불리는 것들이다. 감추어진 적대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일반적인 능동성을 기대할 수 없다. 하지만 역경을 견뎌내고 활기차게 살아가려면 능동성이 필요하다. 감추어진 적대감은 다른 사람과 친해지거나 대하는 자세에 직접적인 장애가 된다. 동시에 사태를 컨트롤하려 하거나 곤란한 사태를 자신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이는 데에도 장애로 작용한다. 능동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감추어진 적대감을 해소해야 한다. 마음의 문제는 대부분 악순환이거나 호순환이다. 악순환에 빠져있을 때에는 우선 자신에 대해서 올바르고 정확하게 분석해야 한다. 그것이 악순환을 단절하는 출발점이다. 비관주의자는 사랑을 바란다. 늘 고민에 빠져있는 사람은 자신의 감정을 명확히 알 수 없다. 적대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애정욕구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감추어진 적대감이 있는 사람은 강렬한 바람을 가질 수 없다. 적대감도 진짜이고 애정욕구도 진짜이기 때문이다. 즉, 무엇을 해도 자신이 자신일 수 없다. 한마디로 자기 소외를 당한 사람이다. 이들은 정면으로 세상과 맞설 수 없다. 저 녀석을 쓰러뜨릴 거야 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다 라는 말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한다. 마음속으로는 세상에 적대감을 가지고 있지만 적대감의 배후에 애정욕구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것을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못하는 것이다. 아들러는 공격적 불안이라는 말을 사용했다. 즉, 고민하고 있다, 걱정하고 있다는 말에는 사실 공격성이 감추어져 있다는 뜻이다. 고민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본인은 깨닫지 못하지만 사실은 누군가를 공격하고 있는 것이다. 고민은 감추어진 공격성이기 때문에 의존심이 강하다. 욕구 불만인 사람은 고민하지 않고는 견디지 못한다. 어린아이가 울고 있을 때에도 도움을 바라는 한편으로 공격성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성인인 경우에도 자기 연민에 빠져 눈물을 흘리는 사람은 이런 어린아이와 마찬가지다. 도움을 바라면서 그와 동시에 공격성을 드러내는 것이다. 아들러는 공격적 불안 이외에 공격적 고민에 대해서도 정의하면서 걱정이나 불안은 도움을 바라는 형식으로 가능한다고 말했다. 요컨대 고민하는 성인은 도와달라고 호소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어린아이와 마찬가지로 도움을 바라는 동시에 공격성을 드러낸다. 이와 관련하여 아들러는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익숙한 일이다 라고 말했다. 갓난아기는 배가 고플 때, 물을 마시고 싶을 때, 무서울 때 울면서 도와주기를 바란다. 이것은 그를 둘러싼 사회에 보내는 사인이다. 아들러는 갓난아기가 도움을 바라고 울 때 그 얼굴은 공격성을 드러내고 있다고 말했다. 불안과 열등감 때문에 발생하는 고민은 사회적으로 표현된 고민이다.
사회적으로 표현된 그 고민으로서의 공격성은 누구를 향한 것일까? 공격의 대상은 자신이 응석을 부리고 싶은 사람이다. 3장. 고민 속에 비밀스런 바람이 담겨 있다. 아무리 인정을 받아도 만족하지 못한다. 우울증 환자는 마음속에 인정받고 싶다는 바람이 있다. 그는 지금까지 자신이 바라는 만큼 인정을 받은 적이 없다. 상대방에게 도움을 주었을 때에만 인정을 받을 수 있었다. 역할을 다했을 때에만 인정을 받을 수 있었다. 상대방의 상황에 맞추어 주었을 때에만 인정을 받을 수 있었다. 반대로 역할을 다하지 못했을 때에는 인정을 받을 수 없었다. 아니면 상대방의 상황이 나빠지면 즉시 거부를 당했다. 역할을 다했을 때에만 인정을 받아서는 우울증 환자의 마음이 충족되지 않는다. 또 자립한 성인이 된 이후에 사랑을 받아도 충족되지 않는다. 치유되지 않으면 충족되지 않는다. 유아적 욕구, 근친상간적 욕구, 응석에 대한 욕구, 어머니 집착 등으로 불리는 기본적인 욕구는 유아처럼 사랑받지 못하면 충족되지 않는다. 자신의 역할을 다했을 때에만 인정을 받을 경우 그 당시에는 만족한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그때뿐, 그 당시뿐인 만족이다. 그때뿐이 되풀이되는 동안에 인정받고 싶다는 바람은 점점 강박적 성격을 띠게 된다. 즉, 분별력이 사라지고 만족감을 느낄 수 없는 상태에 놓인다. 그래서 아무리 인정을 받아도 더 인정받고 싶어 한다. 아무리 존경을 받아도 더 존경을 받고 싶어 한다. 그것은 어린 시절 마음껏 응석 부리고 싶었던 욕구가 전혀 충족되지 않았던 사람이 짊어진 비극이다. 이제 우울증 환자라는 존재가 얼마나 거대한 분노를 마음속에 감추고 있는지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우울증 환자는 자신의 장래를 비관한다. 스스로를 비관한다. 자신의 실패를 과대포장한다. 자신의 성공을 과소평가한다. 그러나 근원에 존재하는 문제는 마음속에 있는 충족되지 않은 애정욕구에서 오는 공격성이다. 바로 증오다. 그는 왜 불만에 집착하고 우울한 표정을 계속 짓는 것일까? 이 부분을 이해해야 한다. 그는 우울해지는 과정을 통하여 주변 세상에 복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가 만약 우울해지지 않는다면 주변에 복수할 수 있는 수단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우울한 표정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 우울증 환자가 밝고 긍정적인 사람이 될 수 없는 이유는 억울함 때문이다. 복수하고 싶기 때문이다. 그의 분노와 증오는 누구를 향하고 있는 것일까? 우울증에서 벗어나려면 이 점을 분명하게 밝힐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 무엇을 하건 귀찮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거짓말이다. 자신의 마음을 깊이 생각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회피하는 것이다. 또는 자신의 진정한 마음을 간파하는 것이 두렵기 때문에 회피하는 것이다. 증오의 대상은 누구라도 상관없어 라고 말하는 것은 증오의 대상은 어머니야 라는 의미다. 여기에서의 어머니는 생물학적인 의미에서의 어머니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정확하게는 어머니 다음을 갖추고 있는 어머니를 원했지만 그런 사람을 얻을 수 없었기 때문에 상상 속에만 존재하는 어머니다. 그래서 의식적으로는 증오의 대상은 누구라도 상관없어가 된다. 아들러가 말하듯 공격성은 교묘하게 나약함으로 변장한다. 불행을 과시하는 사람이 그 전형적인 예다. 비관주의도 공격성이 나약함으로 변장한 모습이다. 그런 언행을 하지 않으면 억울함과 증오라는 부정적 감정을 배출하지 못하는 것이다.
직접적으로는 감정을 표현할 수 없다. 증오를 직접적으로 표현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굴욕을 참는다. 그 결과 비관적인 언행을 통하여 분노를 간접적으로 표현한다. 4장. 고민을 위한 고민이 되풀이될 뿐이다. 빠져나올 수 있지만 빠져나오려 하지 않는다. 분노나 증오의 감정을 표현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직접 표현하는 방법, 다른 것으로 치환해서 표현하는 방법, 정이라는 가면을 쓰고 표현하는 방법 등이다. 분노가 열심히 일하는 것으로 표현되는 경우도 있다. 카렌 호나이는 이런 타입을 오만한 복수를 하는 유형이라고 이름 붙이고 모든 신경증 환자 중에서 가장 놀라운 일꾼이라고 말했다. 공격성이 수동적으로 표현되는 것은 질투와 시기다. 증오를 감추기 위해 밝게 행동하는 사람도 있다. 고민의 형태로 변장을 하고 나타나는 증오도 있다. 우울증도 증오의 간접적 표현이다. 억압당한 것은 변장을 하고 나타난다. 그 전형적인 예가 불행한 감정이다. 불행 의존증 환자는 억압의 명수다. 그는 불행한 상태에서 얼마든지 빠져나올 수 있지만 빠져나오려 하지 않는다. 그에게는 불행한 상태가 익숙하기 때문이다. 알코올 의존증 환자가 술을 마시지 않고는 견디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불행을 과시하지 않고는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우리는 불행하다고 느끼는 것에 의존하고 있다.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의존하듯 불행 의존증 환자는 불행하다고 느끼는 것에 의존한다. 감추어진 분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때로 필사적으로 불행에 매달린다. 불행하다는 것이 다른 모든 것보다 우선시된다. 사소한 피해이지만 그것을 강조한다. 불행 의존증 환자는 불행하다는 데에서 자신의 존재 가치를 발견한다. 무엇보다 불행을 호소하는 행위를 통하여 동정을 구한다. 그 방법밖에 모른다. 불행 의존증 환자의 두 가지 조건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파괴적인 상황을 예측한다. 저 사람과 이혼을 하면 살아갈 수 없다. 이 일을 그만두면 달리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하는 식으로 생각한다. 두 번째, 행복에 익숙하지 않다. 달에 가고 싶어 라는 말을 하는 식으로 바라는 행복이 현실적인 욕구와는 동떨어진다. 현실적인 행복에 익숙하지 않아 평온한 상태를 파괴한다. 불행 의존증 환자는 의욕 자체가 없다. 주변 사람들이 자신의 불행을 알아주기를 바라고 그에 매달린다. 불행을 호소하는 데에 익숙해 있다. 인간은 모든 것에 익숙해지기 쉬운 존재이며 거기에서 빠져나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불행을 호소하는 사람이 맛보고 있는 것은 불행한 상황에 놓여 있을 때의 편안함이다. 인간은 모든 것에 익숙해진다. 불행에도 익숙해진다. 불행 의존증 환자는 행복해지고 싶은 마음이 없는 사람들이다. 불쾌한 일, 불행한 일에 너무 익숙해져 버렸다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정확하게 이해해야 한다. 불쾌한 일들이 중첩되면 결과적으로 만성적으로 두려운 감정에 휩싸이게 되고 결국 행복해질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린다. 미움받을까봐 불만을 표현할 수 없다. 억울한 감정은 가까운 인간관계에서 발생하기 쉽다. 예를 들어 응석을 부리고 싶은 대상과의 관계다. 어린 시절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응석의 욕구가 충족되지 않은 상태로 성인이 된 사람이 많다.
성인이 되어 다양한 사람을 만나면서 그들에게도 가까운 사람이 생긴다. 그럴 경우 가까워진 사람과의 관계에서 응석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려 한다. 그러나 성인끼리의 관계에서 유아적 응석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은 무리다. 응석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상대방에게 이렇게 말해주면 좋겠어, 이렇게 해주면 좋겠어 라고 말해도 상대방은 좀처럼 기대한 대로 말하거나 행동하지 않는다. 어린 시절에 열심히 노력을 했지만 부모가 인정해주지 않았다. 그것은 괴롭고 힘든 경험이다. 그리고 성인이 되었다. 그들은 가까운 사람을 대상으로 내가 한 노력을 인정받고 싶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이 자신이 기대했던 대로 인정해주지 않는다. 그래서 기분이 불쾌해진다. 하지만 그 불쾌한 감정을 상대방에게 직접 표현할 수는 없다. 미움을 받는 것이 두렵기 때문이다. 그런 작은 불쾌한 체험들이 축적되면서 억울한 감정에 빠진다. 매일의 작은 불쾌한 체험들이 축적되어 억울한 감정에 빠지고 그것이 육체적 건강에 악영향을 미친다. 만약 병에 걸려있는 상태라면 억울한 감정이 회복을 늦출 수도 있다. 억울한 감정은 기력을 약화시킨다. 의욕을 잃게 만든다. 아침에 무엇인가를 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도 상대방의 사소한 말 한마디 때문에 억울한 감정에 사로잡히면 그 순간 그 의욕이 사라져버린다. 일단 억울한 감정에 사로잡히면 좀처럼 벗어날 수 없다. 억울한 감정은 불행 의존증과 비슷하다. 락킹 미저리. 불행한 감정에 사로잡힌 심리 상태에 자물쇠가 채워지는 것과 같다. 이런 심리 상태는 누구도 감당해낼 수 없다. 이것은 괴롭고 긴 인생이 낳은 결과다. 불행 의존증이나 억울한 감정은 태어난 이후 끊임없이 내키지 않는 일만 해온 결과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전기 충격을 받은 듯한 불행한 상태에 멈추어 있다. 길고 고통스러운 생활 때문에 모든 에너지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변화할 에너지가 없다. 빠져나올 용기가 있으면 언제든지 벗어날 수 있지만 그 용기조차 없다. 너무 지쳤기 때문이다. 일은 하지 않고 알코올 의존증에 바람을 피우고 폭력까지 휘두르는 남편과 살고 있는 사람이 있다. 헤어지면 즉시 행복해질 수 있다. 그러나 헤어진 이후 생겨날 변화가 두렵다. 이혼은 표면적으로는 행복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서적으로는 공포다. 헤어진 이유가 불안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전기 충격을 받은 것처럼 불행한 상태에서 멈추어 버린다. 저는 지옥에 있는 듯한 기분이에요 라고 말하면서도 필사적으로 그 지옥에 매달리는 것이다. 불행하다고 느끼는 생활에 집착하듯 의존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야단을 맞고 욕을 얻어먹고 원망을 듣고 경멸을 당하는 인간적 환경에서 성장했기 때문이다. 어린 시절 따뜻한 사람들을 접할 기회가 없었다. 그들은 태어났을 때부터 마음이 감옥에 갇혀 있었던 것이다. 어린아이의 입장에서는 그런 인간적 환경에서 빠져나올 방법이 없다. 그럴 경우 당연히 불행이 익숙한 감정이 된다. 그런 인간적 환경에서 성장하면 에너지는 완전히 소실되어 버린다. 더 이상 노력할 에너지가 없다. 노력을 통하여 일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힘들어 라고 불행을 호소하는 방법으로 상대방이 해결해 주기를 바란다. 불행을 호소하는 행위는 괴로운 기분을 이해해 달라는 의미다. 조지 웨인버그는 그는 동정에 대한 호소 이외에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기 때문에
인생을 헛되이 만들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했다. 맞는 말이다. 하지만 불행 의존증 환자의 입장에서는 달리 살아갈 방법이 없다. 알코올 의존증 환자가 인생을 헛되이 보내듯 불행 의존증 환자도 인생을 헛되이 보낸다. 어떤 사람은 정의를 과시하거나 불행을 과시하는 방법으로 증오의 감정을 표현한다. 그는 불행을 과시하지 않고는 견디지 못하는 것이다. 안전하게 자신의 부정적 감정을 처리하는 것. 그것이 바로 불행 의존증이다. 그들은 자신의 요구를 직접적으로 확실하게 표현하지 못한다. 분노가 고민으로 변장하여 나타나는 심리다. 그들은 자신의 슬픔을 호소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신의 요구를 관철하려 한다. 나는 당신이 이렇게 해주었으면 좋겠어 라고 분명하게 말하지 못한다. 나는 이렇게 힘들어 라고 호소한다. 어떤 문제 때문에 실패를 할 경우 나는 힘들어, 나는 힘들어, 나는 괴로워, 나는 괴로워 하고 끊임없이 토로한다. 소란을 피운다. 자신이 불행한 원인은 어떤 실패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가 불행한 원인은 그 실패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의 무의식에 존재하는 분노 때문이다. 어린 시절에 실패를 할 때마다 철저하게 고통을 받았다. 불행을 과시하는 배후에는 감추어진 증오가 존재한다. 따라서 작은 실패도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이유는 그가 그 실패를 통하여 자신의 무의식에 존재하는 분노를 표현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표현되지 않은 마음의 무엇인가가 실패라는 현실을 통하여 표현되는 것이다. 감기 하나로 소란을 피우는 사람이 있고 암선고를 받아도 냉철한 사람이 있다. 어떤 문제를 현미경으로 들여다보고 고민하는 사람이 있고 객관적으로 자연스럽게 바라보고 해결하려는 사람이 있다. 신경증 환자는 내게는 좋은 일이 아무것도 없어 라고 말한다. 그런 식으로 불행을 내세운다. 하지만 심리적으로 건강한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그 사람에게는 좋은 일이 정말 많다. 5장. 자기 연민에서 빠져나와야 고민에서 벗어난다. 수동적 태도를 버려야 트러블이 사라진다. 고민에 빠진 사람은 자신을 인정받으며 살아온 사람은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처절한 싸움을 하면서 살아왔다. 그러나 객관적으로 표현하면 그들은 수동적인 사람이다. 그래서 카렌 호나이는 사랑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준다고 기대하는 것은 신경증이다 라고 했다. 수동적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것을 심각한 곤란으로 생각한다. 수동적이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증가한다. 곤란한 상황에 놓이기 때문에 수동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수동적인 태도와 사고방식이 곤란을 부르는 것이다. 수동적인 태도가 모든 일을 곤란한 문제로 만들어버린다. 하버드대학 의학부 심신의학연구소 소장이었던 허버트 벤슨이 편집한 더 웰니스 북이라는 책에 스트레스를 잘 견디는 사람의 특징으로 네 가지의 C가 제시되어 있다. 여기서 C는 알파벳 C이다. 네 가지의 C는 통제감, 도전감, 몰입감, 친밀감이다. 수동적인 사람은 이 네 가지의 C가 하나도 갖추어져 있지 않다. 조지 웨인버그가 자기 연민은 막다른 골목이라고 말한 것도 그것이 가진 수동적 성격 때문이다. 카렌 호나이도 신경증 환자의 욕구 불만에 대한 반응의 하나로 자기 연민을 들었다. 무엇인가 자신이 생각한 대로 일이 풀려나가지 않으면 욕구 불만 상태가 되어 자신은 심각한 상처를 받았다고 느낀다.
자신이 피해를 받았다고 느낀다. 자기 연민에 빠진다. 그럴 경우 자신이 가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피해자라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자신이 독선적인 요구를 해서 트러블을 일으켜놓고 나는 이 트러블 때문에 이렇게 야위였다는 식으로 불쌍함을 과시한다. 조지 웨인버그는 자기 연민의 확실한 징후는 자신만 생각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나는 이렇게 고민하고 있다는 식으로 자신의 문제만 생각하는 것이다.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암시를 깨닫는다. 데이비드 시버리는 자기 자신에게 걸려있는 부정적인 암시를 깨닫는 데에서 치료는 시작된다고 말했다. 문제는 깨닫지 못한다는 것이다. 깨달으면 대처 방법도 나온다. 싸울 자세도 갖출 수 있다. 그러나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광기에 찬 인간은 어떤 인연을 만드는 데에도 완전히 실패했기 때문에 격자 창문 안에 들어가 있지 않을 때에도 마치 감옥에 들어가 있는 것과 같이 생각한다. 생활을 하면서 타인과 인연을 맺고 관계를 가지려 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욕구이며 그것을 충족시킬 수 있어야 인간으로서의 정기를 유지할 수 있다. 에리히 프롬은 격자 창문 안에 들어가 있지 않을 때에도 마치 감옥에 들어가 있는 것과 같이 생각한다고 했는데 여기서의 격자 창문이 바로 내가 말하는 사자 우리다. 현실은 사자 우리에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지만 자신의 마음이 사자 우리에 들어가 있다. 이것이 노이로제 환자의 상상이다. 노이로제의 특징은 상상과 강박이다. 강박이란 성격의 모순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아들러가 말하는 용기란 이 감옥을 나오는 것이다. 사실은 아무도 감옥에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이다. 노이로제 환자나 우울증 환자는 사실 때문에 고민하는 것이 아니다. 우울증은 암보다 고통스럽다고 말했다가 비난을 면치 못한 유명한 배우가 있는데 그것이 마음의 고통의 특징이다. 암은 현실적인 고통이지만 우울증은 마음의 고통이다. 어느 쪽이 더 고통스러운가 하는 것은 문제가 아니다. 커피와 맥주, 어느 쪽이 맛있는가 하는 논의를 벌여도 의미는 없다. 노이로제는 현실적인 고통이 아니라 마음의 고통이다. 그리고 마음의 고통은 감정의 습관병이기도 하다. 어떤 인연을 만드는 데에도 완전히 실패하는 이유는 억압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즉, 개성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안과 공포를 억압하고 있는 것이다. 마음의 갈등에 정신이 얽매여 있기 때문에 상대방에 대한 배려나 이해가 없다. 카렌 호나이가 말하는 기본적 불안이 존재하는 것이다. 사랑할 능력이 없는 것이다. 그는 마음의 족쇄를 풀 수 없다. 어떤 인연을 만드는 데에도 완전히 실패할 정도로 심각한 실패는 없다. 사업가가 창업을 했다가 실패하거나 젊은 사람이 시험에 불합격하는 등의 실패는 이 실패에 비교하면 실패라고 부를 만한 가치조차 없을지 모른다. 반대로 어떤 인연이건 그 인연을 만드는 데에 완전히 성공한다는 것은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바람직한 성공이다. 행복과 연결되는 성공이기 때문이다. 이것에 성공하면 행복해질 수 있다. 그러나 거부를 구축하는 데에 성공했다고 해도 그것이 행복과 연결된다는 보증이 없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공포나 혼란을 처리하는 방식이다. 6장. 마음이 성장해온 역사를 이해한다.
감추어진 분노의 크기를 이해해야 한다. 이 책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자신의 감추어진 분노의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를 깨닫는 것이다. 왜 이렇게까지 자기 연민에 빠져 있는지, 왜 이렇게까지 고민에 빠져 있는지, 왜 이렇게까지 다른 사람을 부러워하는지 그 진정한 동기를 깨닫는 것이다. 고민하지 않겠다는 결심도 중요하지만 결심만으로는 별 효과가 없다. 고민하게 되는 원인부터 이해해야 한다. 의식에서 하자고 생각하는 것을 그 사람 자신이 정말로 하자고 생각하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의식에서 하자고 생각하는 것을 또 하나의 영역인 무의식에서는 하고 싶지 않아 라고 생각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현재의 자신을 올바르게 이해하면 길은 열린다. 즉, 현재의 자신이 왜 이렇게 느끼는 것인지, 왜 이런 행동을 하려는 것인지 그 원인들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으면 길은 저절로 열린다. 원인을 올바르게 이해한다는 것은 자신이 고유의 존재라는 자각과 통하기 때문이다. 그런 자각을 할 수 있으면 인생에 대한 올바른 태도를 취할 수 있다. 늘 격려를 받으며 성장해온 사람과 늘 욕을 먹으며 성장해온 사람이 있다. 20살이 되었을 때 두 사람은 전혀 다른 성격을 가지게 된다. 50살이 되었을 때에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지도 모른다. 격려하는 사람과 동정을 바라는 사람은 전혀 다르다. 격려하는 사람은 시간이 흐를수록 사람을 사랑하는 능력이 배양되고 심리적으로 자립하여 문제 해결 능력이 강화된다. 반대로 동정을 구하는 사람은 시간이 흐를수록 심리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게 되고 문제 해결 능력은 더욱 떨어진다. 앞서 불행에 대한 강렬한 갈망이나 희생적인 역할에 매달린다 하는 식으로 상식적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말들이 등장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불행이라는 방에 들어가 거기에 자물쇠를 잠그고 있는 사람에 관해서도 이야기했다. 희생적인 역할에 매달리는 사람이 있다. 주변 사람들은 그에게 그 희생적인 역할을 기대하지 않는데도 그는 희생적인 역할을 놓지 않는다. 심리적으로 건강한 사람의 상식으로는 불행에 매달리는 사람을 이해하기 어렵다. 사랑받지 못하고 성장한 사람은 죽어서도 다른 사람으로부터 주목을 받고 싶어 한다. 사랑받고 성장한 사람으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심리다. 인간을 합리적인 지성으로만 해석하기는 어렵다. 이 책은 자신과 상대를 복수의 관점에서 이해하기 위해 씌어진 것이다. 자신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자신에게 너그러워지는 것이며 상대를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상대에게 너그러워지는 것이다. 작은 실천을 통해서 감정을 쌓아나간다. 오늘 하루는 마지막까지 정말 좋았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태도가 중요하다. 이 행복을 지속해야겠다고 생각하면 고민으로 연결된다. 연애도 마찬가지다. 오늘 하루를 최선을 다해 살아가면 그것이 결과로 이어진다. 오늘 하루만 있으면 된다. 이 행복을 언제까지나 라고 생각하면 고민으로 연결된다. 내일은 생각하지 않는다. 돈을 모으자는 마음과 비슷한 자세로 살아가면 심리적으로 이상이 발생한다. 오늘을 최선을 다해 살아간다는 것은 돈을 모으는 자세와는 다르다. 오늘 하루 행복하게 살 수 있었던 자신, 행복해질 수 있도록 살아낸 자신, 우울증 환자는 그런 자신을 자랑스럽게 느끼지 않는다. 현재가 중요하다는 것은 현재의 사소한 것, 작은 것을 이어가는 것이다. 그렇게 계속 이어가다 보면 장래에 나름대로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현재의 작은 것들을 지속할 수 있다. 지속적으로 쌓아나가다 보면 깜짝 놀랄 결과가 만들어진다. 예를 들어 매일 신에게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를 하는 과정을 통하여 신을 믿게 된다. 신에게 기도를 한다는 행동이 믿음을 낳는다. 행동 그 자체가 감정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믿을 때까지 기도를 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믿을 수 없다. 늘 고민에 빠져 있는 사람은 아무도 믿지 않는다. 우선 믿는 행동을 해본다. 거기에서 출발한다. 작은 것을 쌓아 나가는 것으로 사람은 행복해진다. 우울증에서 회복하려면 작은 만족을 쌓아 나가야 한다. 만족이 없다는 것이 우울증 환자의 공통된 증상이다. 우울증 환자는 퇴행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그릇된 길로 접어들 수밖에 없었다. 사람은 흔히 부정적 사고를 가진 사람을 질책하지만 부정적 사고는 감추어진 분노의 간접적 표현이다. 마음속에 분노가 쌓여 있기 때문에 긍정적 사고를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것이다. 그것이 에이브러임 메슬로가 말하는 검은 칼이며 퇴행 욕구다. 검은 칼을 받아주는 사람이 있으면 거기에서 에너지가 나온다. 사람은 우선 퇴행 욕구에 해당하는 기본적인 욕구가 충족되어야 비로소 성장할 수 있다. 감정을 배출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간다. 다른 해결 방법은 없을까? 인간관계를 형성할 때의 방법을 바꾸어야 한다. 기분이 나쁘면 나쁘다고 말한다. 그것이 중요하다. 사람은 그때그때 불만을 해결하지 않으면 전진할 수 없다. 고민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주변과 커뮤니케이션 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감정을 배출할 수 있는 친한 사람을 만든다면 해결할 수 있다. 대화를 나눌 때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인간관계를 만들 수 있다면 구원받을 수 있다. 오랜 세월 동안 만나고 있어도 대화가 불편한 사람이라면 편하지 않은 사람이다. 우울증 환자는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불편한 사람이라고 느낀다. 아이라면 아버지에게 놀자고 말하지 못한다. 우울증 환자는 자신이 사랑받을 가치가 없기 때문에 사랑받지 못하는 것이라고 믿는다. 얼굴이 창백해질 정도로 열심히 노력에 노력을 거듭하며 살고 있으면서도 늘 주위로부터 너는 무능한 인간이야 라는 말을 들으면서 살아온 우울증 환자도 있다. 이런 우울증 환자는 어떻게 해야 좋을까? 우울증 환자가 심리적으로 건강해지려면 현재의 인간관계를 바꾸어야 한다. 그는 주변의 훌륭한 사람들에 의해 썩은 만두를 맛있는 만두로 알고 먹어왔다. 그래서 배탈이 난 사람들이다. 자신의 배가 아플 때 만두가 썩었어 라고 생각하지 않고 나의 장이 나쁜 거야 라고 생각하며 자신을 책망해온 사람이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너는 장이 나쁘니까 무능한 인간이야 라는 말을 들어온 사람이다. 이런 사람은 주위에 있는 훌륭한 사람들과 헤어지지 않는 한 언제까지고 배탈이 난 상태다. 어린 시절부터 이런 훌륭한 사람들을 상대했기 때문에 그들과 헤어지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러나 우울증 환자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은 그들과 헤어지는 수밖에 없다. 불행을 호소하는 사람이 스스로를 구하려면 나는 당신들이 싫어 라는 자신의 감정을 인정해야 한다. 또 자신은 상대를 믿지 않는다는 사실도 인정해야 한다. 불행 의존증 환자는 아무도 믿지 않는다. 믿지 않기 때문에 증오를 품는 것이다. 불행을 호소하는 사람은 증오와 불신의 한가운데 서서 힘들다고 절규한다.
그렇기 때문에 행복해질 수 없다. 불행 의존증 환자에게 필요한 것은 싫다는 자신의 인생의 축을 좋다는 축으로 바꾸는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혁명이라는 이름에 어울리는 마음의 혁명이다. 좋다로 바꾼다는 것은 좋아하는 사람들과의 인간관계를 만드는 것이다.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현재의 인간관계를 바꾸는 것이다. 이것은 나폴레옹의 알프스 원정만큼 어렵다. 따라서 자신을 먼저 올바르게 이해해야 한다. 불행 의존증이나 우울증 환자를 포함하여 일반적으로 고민에 사로잡힌 사람은 힘들어, 괴로워하고 소란을 피울 뿐 해결하려 하지 않는다. 그것을 인정하면 자신이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보인다. 자신이 바라는 것은 퇴행 욕구의 만족 또는 어머니 다음을 갖춘 어머니라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저는 어머니를 존경합니다 라거나 저는 아버지를 존경합니다 라는 말은 하지 말아야 한다. 자신에게 거짓말은 하지 말아야 한다. 저는 이렇게 불행합니다 라는 진정한 자신의 마음을 이해하면 자신이 보인다. 그렇게 하기 위해 동굴 일기를 쓴다. 인간이 동굴 안에서 살았던 태고 시대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 동굴 속에서의 인간의 감정을 일기를 통해서 해방시키는 것이다. 인간의 원시적 감정을 해방하기 위한 일기다. 누구에게 보이려는 것이 아니니까 진실만을 쓴다. 그것이 자신을 극복할 수 있는 첫 번째 수단이다. 솔직함이란 현실을 인정하는 것이다. 현실을 부인하지 않는 것이다. 열심히 노력해 성공한 사람이 우울증에 걸리거나 자살하거나 좌절하는 이유는 현실을 부인하기 때문이다. 여기까지 본문 내용 일부 낭독해 드렸습니다. 나는 왜 이럴까 하고 궁금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읽으시고 자신의 마음을 챙기시길 바랄게요. 여기까지 나는 왜 고민하는 게 더 편할까 였습니다.